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 저는 고추 육매를 하고 있는 육매상에 와 있는데요. 이제 고추모종이 이제 떡잎 위쪽으로 꽃잎이 6잎 이상 자랐기 때문에 올해 다분지 제외법을 해볼 예정인데, 그래서 위쪽 성장점을 자르고 이제 본잎 6잎에서 나오는 겨순으로 이제 4분지를 선택해서 다분지 제외법으로 오늘 올해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쪽 생장점을 자르는 작업을 같이 영상으로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고추 모종 자라는 모습인데요. 작년에도 좀 모종이 안 좋았는데 올해도 조금 고추 모종이 좋은 거는 좋은데, 중간에 이제 성장이 조금 느리거나 좀 들쑥날쑥한 모종도 꽤 있습니다. 지금 모종 육묘상 자체가 저희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제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아시는 분의 하우스에서 같이 육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고추 모종이 썩 그렇게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아직 이렇게 큰 거는 크고 작은 거는 아예 작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이제 모종을 봐가지고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태고요. 그럼 지금부터 다분지 제외를 위해서 위쪽 성장점, 요쪽 지금 위에 이제 방아다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요쪽 위를 잘라서 겨순이 나올 수 있게, 아래쪽에 겨순이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다분지 제외법에서 성장점을 잘라 줄 건데요. 오늘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이거 정지가위 하고, 그리고 이거 소독액, 가산화수소 소독액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요걸로 이제 위에 성장점을 잘라 줄 건데요. 현재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꽉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모종이 지금 상태는 좀 뿌리가 꽉 절어야 되는데, 올해는 모종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뿌리가 꽉 절은 상태는 아니고 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지금 여기 떡잎에서 본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지금 보이고, 작은 거 여덟 개까지 보이는데요. 보통 한 일곱 개, 여섯 개, 본잎이 한 일곱 개, 여섯 개 정도 되게 남도록 위쪽에 이쪽 생장점을, 위쪽 여기 생장점을 잘라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산화수소 소독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본잎에서 한 6개 정도 남기고, 보통은 대충 봐서 6개 정도 남겨가지고, 5잎에서 6잎 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됩니다. 성장점을 잘라줬고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지금 7개까지 남았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본잎이 한 5잎에서 7잎 정도 되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본잎 다섯 잎에서 일곱 잎 정도 남았을 때 상단 쪽에 아래쪽 말고 상단 쪽에 한네 가지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그 가지를 솎아서 없애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줘야 나중에 이제 옆에 본잎 쪽에서 곁가지가 잘 일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파종한 지 이제 2월달 3월달 이제 파종한 지 60일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시기에 이제 이렇게 위에 생장점을 잘라줘야 옆에 분지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성장 좀 자르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아직은 보종이 작기 때문에 맞춰서 자르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조금 더큰 상태면 이제 자르기는 쉬운데 그때 늦어버리면 아무래도 겹순 분지가 나오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해가지고 분지를 일찍 키우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쪽이 이렇게 생장점이 잘린 상태입니다. 위쪽 그냥 생장점이 잘려가지고 여기 옆쪽으로 이제 잎 옆쪽으로 이제 겨순이 하나씩 나올 건데요. 나중에 겨순이 한 5cm, 10cm 자르면 위쪽에 네 가지만 남기고 아래쪽에는 이제 솎아서 없애줘야 됩니다. 네 가지만 키우고 아래쪽 나머지 필요 없는 가지는 없애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떡잎 쪽에서 이제 곁가지가 겨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처럼 이제 본잎 쪽에서도 겨순이 나올 예정입니다.